종목입니다. 예. 유튜브 동서파파님. 동서파파. 동서파파인가요? 아니면 우리 동서 이용호인가요? A 이름 아닐까. 자, 아, 그래요? 네. 자, 동서파파님께서 WCP입니다. 아, 요건 또 2차 전지로 갑니다. 요거 분리막인가요? 네, 근데 분리막. 요게 주가가 많이 내려갔다가. 그렇죠. 아니, 요즘 분위기는 좋던데요? 그렇죠. 자, 48,330원에 10%입니다. 아, 수익입니다. 화이팅! 이 종목! 외쳐주시면서 수익권에 있는 요 WCP를 보내주셨는데요. 예. 자, WCP. 이 앞으로 얼마큼 더 잘 갈 수 있을지. 아, 지금까지 고생했던 거 서력좀 펼쳐줄 수 있을지? 저 꼭대기 가야죠. 그러니까요. 네. 자, 바로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WCP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2,000명 돌파 기념이었는지 1,500 돌파 기념에 내가 분리막 쪽 전고체 막 이쪽으로 SKI 다음으로 픽한 주식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이번 주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아쉽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얘기를 슬쩍 지나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이분 매수가도 보면 여기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 얘기하고 이 주식 저기에서 이쪽으로 밀렸을 때 요날 12월 12일이나 아마 12월 13일 날 매수했을 가능성 100%에 내 박수 하나 걸겠습니다. 이거 100%일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실시간 종목 진단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실시간으로 들어야 내가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주식을 관심 있게 보다가 그들 주식이 조종을 받으면 그런 거 이렇게 관심 가지면 그게 좋은 거라는 거죠. 내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이 종목은 올라갈 땐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들었을 때 좋다라고 한 거고 어쨌든 좌우당간 나는 지금도 뭐 반도체면 반도체. 아, 이걸 포스코에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죠? 지금 당장도 반도체면 반도체, 2차 전지면 2차 전지, 인공지능이면 인공지능, 제약이면 제약, 로봇이면 로봇. 최소 세 종목씩 매수 유망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0.2초 안에 다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나는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죠. 돈 벌 수 있는 주식이 널렸단 말입니다. 다만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마시라는 말. 종목이 너무 많아요. 종목이 너무 많아서 걱정스러울 만큼 주식이 너무 많다. 일반적인 수준하고는 정반대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지수가 단기 고점인데 무슨 놈의 종목이 많어. 조정받으면 더 크게 간다니까. 그게 오늘 미스터 진단 2부의 하이라이트고 역대급이 된다라고 한 바로 그 핵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면 현실로 벌어집니다. 얘기하고 아 이걸 포스코에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워요, 여러분. 어쨌든 WFIS의 단기적으로 기본적으로 57,000원에서 60,000원까지 윗방향이니까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WPC 말고 지금 얘는 고점이니까 이거 말고 좋은 거 엄청 많아요, 여러분. 아까 포스코도 얘기해줬잖아요. 걔들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분이 57,000원에서 60,000원대로 가면 단기 이익 실현 한번 하고 또 빠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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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세요 기도드리시고 밀리면 또 저점 매수하고 하는 이런 전략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WCP였습니다. 네. 지금 뭐 채팅창에 최선주님 뭐 WCP를 매도했다라고 하셨는데 아, 같이 지금 WCP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 종목 진단 내용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저희는 이천을 향해 달려.